자잘할 산인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SNS 다이어트 김윤집 주부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 네, 맞아요. 아, 잠깐만, 이 주부님 맞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너무 부끄럽다. 이 신랑이고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 첫째 딸이요. 아, 첫째 딸이에요? 네. 아. 제가 이제 아기 낳고 한 85kg에서 지금 22kg를 감량했습니다. 얼마만? 네, 10개월 만에. 체중 감량으로 혈압 건강까지 잡은 김윤지 주부. 한때 그녀는 임신과 함께 체중이 90kg까지 늘었다는데. 이제 둘째를 낳고 나서 좀 살이 많이 찌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저 스스로도 너무 좀 자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좀 자신감도 갖고 되찾고 싶고 그래서 네,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어요. 실제로 한 체중의 10% 정도만 줄여도 혈압이 상당히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과체중이나 뚱뚱하신 분 중에서 혈압 환자가 있으시다면 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건 역시 체중 감량 예, 네, 예. 생각하세요. 김윤지 주부의 첫 번째 체중 감량 비결은 역시 운동. 여기에 그녀만의 특별한 도구가 있었으니 이곳의 정체는? 이거 폼롤러를 이용해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좀 보여드릴게요. 팔을 제로 가볍게 대시고 그냥 앉으셔서 이렇게 굴려주시면 돼요. 필라테스 도구인 폼롤러를 활용한 종아리 마사지. 아, 마사지 하는구나. 필라테스를 하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근육을 푸는 그녀만의 마사지법이라는데. 저는 몸의 모든 근육을 다 풀어줄 수 있어요. 저 할 때 체중을 실어서 하면 더 좋아요. 오, 저거 대박이었어요. 네. 이렇게 체중을 실었잖아요. 한 다리를 위에 올려서. 네. 그럼 굉장히 아파요. 근육이 뭉쳐있을 때는. 제 임신 만삭 때쯤에는 좀 혈압이 그래도 낮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고혈압약을 좀 오래 드셨고요. 저도 이제 고혈압이 가족력이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체중이 증가하며 가족력인 고혈압이 걱정됐던 김윤지 주부. 고혈압 예방을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필라테스를 응용한 종아리 마사지였다. 종아리 마사지를 10분 정도 하면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대요. 아, 그냥 이거 엄마 여기 다 이렇게 다 춤을 놔둬. 엄마가 언제까지 춤을 놔둬? 언제까지? 시원해? 어, 엄청 시원해. 춤을 놔줘요? 네. 아, 그래요? 괜찮아. 맞아, 괴롭잖아. 되게 이제 우리 다리 쪽 종아리가 이제 제일 심장에서 먼 곳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운동을 하면은 이제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제 정맥이나 이제 그런 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이제 현대인들이 잘 안 되죠. 그랬을 때 저렇게 이제 종아리 쪽에 마사지를 하는 거는 뭐 일시적으로도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심혈관 계통에 전반적으로 혈액순환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